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법칙을 소개합니다. 천재로 태어나지 못했으니 몸으로라도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게 우리들 보통 사람의 비애입니다. 그런데 1%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김병완 필자는 천재라는 사람들에게서 공통되는 점을 하나 찾아냈으니 그게 바로 1%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천재들이 쏟아낸 작품들이 모조리 다 세상의 주목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의 경우 평생 동안 626곡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작품을 썼는데 그 중에서 세계적 수준의 걸작은 1%에 포함되는 6곡 정도라고 합니다. 찰스 다윈이 발표한 논문들은 모두 119편이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단 한 편의 논문만을 기억하고 있으며 프로이트도 평생 650편의 논문을 발표했지만 그 중에 1 내지 2% 정도의 논문들만 학계에서 주목받았을 뿐 나머지는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고 하고 빈센트 반 고흐도 무려 2천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1%인 20여 점의 작품들만이 세계적 수준의 작품들로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윌리엄 쇼클리는 학자의 지능을 평가하는 척도는 그가 발표한 논문의 수라고 말하는데요. 통계적으로 논문의 수가 많을수록 질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양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질은 양에서 승부를 가르게 되며 타고난 천재라는 이들도 결국 다작이 걸작을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재능에 자신이 없으면 양으로 승부하자라는 일본 작가 나카타니 아키히로의 말과 아웃라이어가 되는 제일 요인은 천재적 재능이 아니라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이라 불리는 쉼 없는 노력이다라는 말콤 글래드웰의 말도 새겨볼 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재들의 재능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들의 노력과 긴 세월의 정진을 부러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 김병완의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법칙입니다.